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뿌려놓으신 씨앗이 있다고 하시면서 좋은 씨앗이 좋은 텃밭, 옥토에 뿌려지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중고등부 중심으로 다음 달부터 비전센터를 통해 텃밭 가꾸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그동안 우리 교회에 땅이 없어서 텃밭 농사 못하는 것이 아쉬웠는데 요즘 도시에서 텃밭 만들기가 아주 인기입니다. 뉴욕 맨하탄 건물 옥상에서 텃밭만 가꾸어도 매년 200만, 300만이 신선한 채소를 먹을 수 있다는 발표가 몇 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환경보호팀과 중고등부가 파트너가 되어가지고 겨울 동안은 퇴비 만드는 작업을 해놨고 있었습니다. 이제 기대가 많이 되는데 우리 저쪽 비전센터에서 이게 잘 되면 이쪽 본관으로 넘어오게 돼서 공간 공간마다 그런 일이 되겠고 아마 가정에도 이렇게 확장시키는 일이 있게 되겠습니다. 씨앗이 자라서 열매 맺는 것 우리 청소년들만 아니라 우리도 보는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빕니다. 농산일에는 준비가 많이 필요한데 봄이 되면 땅을 기경해야 됩니다. 땅을 뒤엎어서 공기가 잘 통하여 미생물이 잘 번식하도록 하는 겁니다. 땅을 잘 준비를 해놓아야 그 땅에서 자란 식물이 풍성한 열매와 수확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교회도 땅이 중요해요. 이걸 잘 준비되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그냥 놔두고서는 딱딱하게 굳어진 땅에서는 열매가 아무리 씨앗이 부러져도 맺어지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신앙생활들에 공기가 통하지 않고 물이 잘 빠지지 않는 딱딱하고 묵은 땅에서는 믿음의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땅을 뒤엎어서 열매 맺기 좋은 땅을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가시덤불에는 파종하지 말라고 했어요. 가시덤불 같은 마음 가진 사람들 먼저 가시덤불 마음에서 제거해야만 하나님의 말씀 씨앗이 자라날 수 있습니다. 말씀의 열매를 보려면 묵은 땅을 기경하고 가시덤불을 없애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사순절 첫 주일입니다. 사순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의 거룩한 변화를 위한 노력입니다. 벌써 오래된 책인데 밥 버퍼드가 쓴 Halftime, 인생 후반전에 대한 얘기. 성공지향적인 인생에서 이제는 의미지향적인 인생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공지향적 인생이라는 이거는 긁어모으는 인생이에요. 의미지향적 인생이라는 건 나눔과 섬김의 인생을 말합니다. 그런데 의미 있는 인생의 후반전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경우 인생의 흔들림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망해본 경험이 있어요. 장사하다가 크게 아파본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큰 잘못을 하고 죄를 전 경험들이 있어서 자기 스스로에 대한 애통함이 있는 이런 경험들이 있는 사람, 인생의 기반이 흔들리는 거룩한 인생의 흔들림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인생의 후반전 새롭게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점점 살기 어려워집니다. 뭐 4차원 산업혁명도 얘기하고 고도화된 테크놀로지를 시대를 살아간다 하지만 삶의 행복도 인간의 인간다움은 따라가지 못해요. 지난 주간에 있었던 플로리다에 19살 난 퇴학생이 이 반자동 소총 들고 들어가서 17명의 억울한 인생을 생명을 앗아갔어요. 이번 총기 사건과 관련해서도 많이 나오는 말이 대형 총기 사건의 공범이 누구냐 얘기를 하면서 National Rifle Association, 미국 총기협회로부터 정치 자금을 계속 받아온 상원의원, 하원의원들 이들이 공범이라고 지금 계속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총기 규제법을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하도 돈을 많이 먹어서요. 지난 주간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에서 80 후반의 한인 노인이 아무 이유 없이 어느 남자에 의해서 구타당해서 길바닥에 다치시고 무자비한 그 폭행을 당하게 됐어요. 악한 세상이 되는 겁니다. 살기 어려운 것은 그것만이 아니에요. 미국 현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노약자들과 저소득층 그리고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생존 혜택들이 감소되고 있어요. 제가 어제 알바니아에 가서 흑인 정치협회에서 주관하는 대회에 갔는데 거기 나오는 사람들이 다 난리예요. 우리 교회들이 연합해가지고 정치 이제 이 법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점점 살기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서류 미비자 자녀들의 드리머들의 합법적 미국 생활의 길이 불확실하게 계속 연기되고 있어요. 저도 어제 거기에서 그 얘기했어요. 주정부건 연방정부건 예산 책정하는 게 우리 교인들의 삶에 직접 연관되고 이민법 만드는 것이 우리 교인들의 삶에 너무도 직접 연관된다. 이거 바꿔야 된다. 어려운 때예요. 그런데 어떡하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때일수록 힘들지만 이런 삶의 현실을 거룩한 인생의 흔들림의 기회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나성판 한국일보 권정희 제가 쓴 절망의 늪에 빠져있었다는 제목의 글을 제가 이야기 드린 적이 있어요. 그걸 결론 부분을 한번 다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절망의 늪에 빠졌을 때 두 가지를 명심했으면 한다. 첫째, 모든 것은 끝이 있다는 사실.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도 때가 되면 새벽빛에 밀려난다. 둘째, 목숨이 살아있는 한 끝은 아니라는 사실.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은 있다. 희망을 보려는 마음만 있다면서. 오늘 여러분을 절망의 늪으로 내모는 인생의 현실은 뭡니까?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뒤집어 엎으라 그랬어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꽉 막혀있는 우리 인생에 답답하게 막힌 것들이 뒤집혀져서 그 속에 새로운 공기가 새바람이 불어와야 한다. 새바람이 그냥 바람이 아니라 정의와 인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랑의 바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 회심하기 앞서 다메섹 거꾸로짐에 회심을 경험합니다. 오늘 호세아가 묵은 땅을 뒤엎으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단 윌리엄스라는 미국 초대형 빌딩 사업을 관리하고 고래를 만드는 회사 사장이 어느 날 땅바닥에 냅다 자빠지는 아픈 경험을 하고 인생의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온 간증을 한 게 있어요. 중동으로 여행을 가느라고 파리에서 테헤란으로 브뤼셀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로 갔다가 다시 파리로 와서 뉴욕 갔다 러시아로 달려가고 하던 중간에 문제가 생겨서 다시 뉴욕으로 와서 가족 있는 달라스로 가야 하는데 비행기를 갈아타기 위해서 존 F. 케네디에서 터미널을 바꾸느라고 뛰어가다가 이 사람이 얼음에 이렇게 눈이 온 다음에 냅다 자빠집니다. 그 좋은 양복이 갈기하게 찢어지고 코피 나고 얼굴이 깨지고 옷은 찢어지고 007 가방에 있던 그 중요한 서류는 열려가고 막 날아다니고 그때 못 일어났다고 했어요. 그냥 못 일어나고 자빠져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때 그 순간 자기는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만났다. 그 이후부터 인생의 습관을 바꾸고 사업의 성공 목적에서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고 아이들 운동할 때 따라다니기도 하고 예전에는 할 일 없는 남자들이나 교회를 한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도 교회를 열심히 하고 주일학교 성역 공부 다니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삶의 보람과 행복을 찾았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돈 윌리엄스 얘기는 뉴욕길 한복판에 넘어져 있다 일어난 그 순간이 자기가 죽었다 살아난 부활의 경험과 같았다고 했어요. 야,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성경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표현한 무너져야 할 것들, 죄의 문제이기도 하고 가정들도 가정에 뿌리 깊은 견고한 진들이 무너져야 그 가정이 하나님 축복 가운데 형통할 수가 있습니다. 무너져야 하는 견고한 진들이란 여러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누려야 하는 사랑과 은혜의 삶을 가로막는 것들, 보고만에 누리는 구원받은 자의 기쁨과 자유를 박탈하는 것들, 내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묻고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공포가 빠지게 만든 마음의 상태일 수도 있고 끊어야 하고 버려야 하는 나쁜 버릇들을 고치지 못하는 죄악을 사랑하는 생활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 끊어야 돼요. 사람도 가정도 교회도 이게 나쁜 버릇들, 나쁜 문화들, 습관들을 오래 지탱하고 있으면 이게 담배 끊을 때나 마약 끊을 때나 금단현상들이 일어나서 교회도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려면 그거를 견뎌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왜? 담배 냄새가 너무 좋은 것과 똑같아요. 못된 버릇, 나쁜 짓들이 익숙해 있기 때문에 이걸 버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좋은 열매가 교회에 나올 수가 있습니까?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자 속에 역사한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에너지다. 움직여서 뭘 합니까? 묵은 땅을 뒤엎어서 그 속에 새바람이, 생명의 바람이 불도록 하는 거예요.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지금의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 외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예전에 한번 땅을 뒤엎어 열매 낸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방치되어 버린 땅, 다시금 딱딱해진 땅 깨고 뒤엎어서 부드럽게 만들어야 돼. 공기가 잘 통하게 하고 땅의 양분이 고루고루 되도록 섞여줘야 씨앗이 들어가서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어떻게 딱딱해져 버리고 황폐해진 심령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건 마음에 느껴진 느낌만이 아니라 결단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지 못한 것을 아파하고 괴로워해야 돼요. 나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딱딱한 마음밭을 뒤집는 작업을 시작해야 됩니다. 캠벌 모건이라는 목사가 평생 목회를 한 40년을 한 교회를 은퇴하면서 마지막 설교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평생 동안 내 목회에 가장 큰 고통을 준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은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는 형식화된 교인들이었습니다. 듣기만 하고 헌신하지 않는 미지근한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것이 내겐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거룩한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습관적인 변화 없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문제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목회하면서 가장 고통스러웠다. 우리 자신의 심령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내 마음 상태가 어떤가? 난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지금 관계 맺고 있는가? 내 신앙이 정말 열매 맺는 신앙인지 내 마음이 가시덤불인지 이게 옥토인지 아니면 짱돌이 가득 있어갖고 아무것도 되지 않는 그런 돌밭인지 하나님 기쁘신지를 하는지 빛 대신 예수를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는지 이게 점검해야 돼요. 점검. 가장 중요한 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내 삶 속에서 반복되고 있는 죄는 어떤 것인가. 보통 그러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도매 꿈으로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뭐 단체 입장하는 거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몰래 숨어서 이게 안 돼요. 내 죄는 내가 해결해야 돼. 이 과정을 마이스터 에카르트라는 영성가는 비워냄의 작업이라고 했어요.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하는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자리잡고 있을 때 그것을 몰아내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몰아내는 작업. 죄는 크게 두 가지죠. Sin of omission and sin of commission. 하지 않은 죄와 한 죄예요. 우리 인생에서 비워내야 할 죄가 뭘까요? 죄로 인해 막혔던 하나님 만남의 통로가 열려야 되는데 신앙 성숙의 가장 기본은 우리의 죄에 대한 인식입니다. 내 죄를 주님께 고백할 때 체험되는 용서의 기쁨, 은혜의 충만. 첫째, 감사하지 않은 죄가 있을 거예요.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했는데 온전히 감사를 드리지 못한 것들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깨달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몰려오는 순간이 있어요. 은혜의 은혜로다. 이런 큰 하나님 은혜에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나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교회에 보면요, 믿음 생활을 잘하시는 어른들의 특징이 있어요. 믿음 생활 참 잘하시는 아름답게 곱게 믿음 안에서 연세가 드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분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 은혜를 감사할 줄 알아요. 감사할 줄 아세요. 인생 무엇이 가장 귀한 건지 알기 때문에 감사할 줄 아는 분들. 감사를 통해서만 하늘문이 열린다고 했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가 없는 기도 하나님께 접수되기 어려운 겁니다. 주일날 봐야 돼요.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 들어오고 있는 거 아니면 인상 팍 쓰고 내가 불행한 거 천하가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들어오는 거 이거 봐야 돼요. 이거 봐야 돼요. 주님 감사합니다. 어제 재정위원장님이 올해 초 헌금 내역을 보여주면서 이제 특별한 지정 헌금한 교인들의 봉투를 보이시더라고요.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대강 생각할 때 생활이 그리 넉넉하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 교회 젊은이들의 미래를 위해 크게 헌금한 분 봉투가 제 눈에 이렇게 들어왔어요. 제가 재정부장 권사님께 그런 말씀 드렸어요. 권사님, 내가 목회하면서요 어떤 때 헌금 설계하기 어려운 게 정말 경제적으로 쉽지 않은 분들 가운데 교회를 사랑해서 또 목사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헌금을 크게 내는 분들이
있을 때 내 마음이 아픕니다 그랬어요. 그분들이 살기 어려운데도 교회 사랑 마음을 얼마나 힘들게 내시고 생각하면 목사의 마음이 민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드려지기를 기뻐하는 가정, 그 손길,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형통함을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목사가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할 수 없이 그래도 사업을 크게 하는 믿을 만한 교회를 찾아갔어요. 저는 이걸 뭐 건축을 했기 때문에 잘 알아요. 하여튼 피눈물 나게 만들 때가 있어요. 막 입이 바짝바짝 막일 때가 있어요. 주일날 오후가 되면 전 집에 못 가요. 재정부 결산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만 교회가 이게 빵꾸 날지 안 날지 가야 되냐. 그냥 입이 바짝바짝 마른 때만. 그러면 찾아가는데 어느 목사가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살만하게 사업을 크게 하는 분이니까 교회 사장을 이해하고 도움을 구하니까 그 교인이 불편해하고 부담스러워하면서 억지로 수표 한 장을 끊어주더랍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교회가 크고 잘 되면요 교인들도 목사 무시하지 않는데 교회가 작을 때는요 교인들도 목사 무시하는 거죠. 경험 많이 했어요. 제가 혀를 깨물고 교회 부흥시킨 적이 그래서 있어요. 야 교인도 날 무시하는구나. 교인들도 날 무시하는구나. 교회가 작으니까 참 세상 인심이라는 게. 그래도 어떡해요. 근데 이 사람이 간 거예요. 근데 뭐 굉장히 불만스러워하면서 이렇게 책을 써두더라. 그렇지만 마음에 걸렸지만 교회가 어려우니까 수표를 감사하게 받아들고 문을 나섭니다. 그런데 문을 나서는데 우체부가 전보를 들고 허벅지어 뜯어내 보니까 불안한 예감이 드는 거예요. 계속 걸음을 멈추고 전보를 받아들은 교인의 얼굴을 주시하는데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는 거예요. 깊은 한숨을 몰아쉬는데 목사가 무슨 일인가 하고 들어가서 물어봤어요. 무슨 일이 났습니까? 그때 그 교인이 자기 회사 배가 물건을 싣고 가다가 바다에 침몰했다는 거예요. 손실이 치명적이다. 그러면서 아까 써준 수표를 돌려달라고 그러더래요. 아, 그래서 너무 어려워질지 모르니까 수표를 돌려준 거예요. 그리고 나오려는데 그 교인이 목사님 잠깐만요 그러더래요. 다른 수표를 써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액수를 좀 줄였나 보다. 그리고 수표를 보니까 아까 그 수표보다 훨씬 큰 금액에 수표를 써준 거예요. 아니 그 잘못 쓴 거 아니세요? 지금 회사가 망하게 된 어려운 때인데 이렇게 큰 액수를 다시 쓰시다니 이거 웬일입니까? 목사님 잘못 쓴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받은 전보를 받는 순간 하나님이 저에게 경고를 하셨다는 생각이 왔습니다. 제가 요사의 신앙생활 게을리하고 회사가 잘 되니까 교만해지면서 교회 헌신하지 못하고 소홀했습니다. 가로 열고 목사를 무시했습니다. 가로 닫고도 같이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교만한 사이에 마귀가 들어와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금방 들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회개의 결단, 믿음밭을 뒤집어 기경한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 드려야 할 사랑을 드리지 않은 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지만 동시에 우리 사랑을 원하시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그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분 마음속에 들어가는 게 사랑이에요. 우리가 사랑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의 고백이 우리 입술에 회복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랑이란 그분 안에서 기쁨을 찾는 건데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성경 말씀 속에서 찾아야 하는 기쁨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쁨을 찾아야 되는데 교회 와가지고 다른 곳에서 열심히 찾는다면 이거 회개들 하셔야 돼요. 요즘 얼마나 좋아요. 기쁨 언덕으로 말씀 묵상 교재를 쓰는데 한영 이중 언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질문까지도 잘 준비되어 있어요. 함께 말씀 묵상하도록 되어 있어요. 말씀 묵상으로 가정이 하나 되는 기쁨을 찾는 거죠. 교회 다니면서요. 말씀과 기도, 예배와 사랑 나눔 이런 것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것에 집착하고 바쁜 분들 이제 그 허망한 생활 그만둘 두셔야 돼요. 하나님 은혜와 감사와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아, 이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시간 낭비하냐 이런 거 안 하면서요. 예배 드리기를 소홀히 했는가? 하나님 은혜도 준비된 자에게 임하는 겁니다. 은혜 받는 훈련은 은혜 통로로 잘 관리하는, 여러분 콜레스테롤을 이딴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혈관 속에 기름이 덕지 진덕진덕 묻어가지고 이게 막혀버리는 거예요. 이 생명의 피가 흘러가질 못하는 거예요. 이걸 깨끗하게 하는 게 건강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은혜의 통로가 열려 있어야만 됩니다. 기도 생활, 성경 공부, 예배를 통해 하나님 은혜의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가정생활, 직장, 사업, 사회생활에 책임 있게 살지 못한 죄도 있을 거고, 주님이 요구하신 내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도피한 죄도 있을 거고, 뭐 얼마나 많겠어요. 야, 이렇게 죄가 많으면 부담스러워서 어떻게 신앙생활하나? 부담스러워야만 합니다. 예수 믿는 건 크게 부담을 좀 느껴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멋대로 해도 괜찮은 교회 다니는 거 여러분 불행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많으세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데 안 되면 교회 쉽게 옮겨요. 아, 그런 교회 다녀서 뭐 하겠어요? 네? 그런 교회 다니시겠어요? 자기 멋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교회. 크게 부담 가져야죠.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원에 이르는 것, 누구에게나 사람의 공로에 관계없이 베푸서 하나님의 은혜 무료로 주시는, 그러나 그거는 값싼 은혜는 아니에요. 싸구려 은혜는 아니에요.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를 져야 하는 거고, 우리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신앙의 훈련을 겪어야 진정한 자유와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부담 느끼지 않으면서 편하게 믿으려는 것 성장하지 않으려는 게으름입니다. 벌써 오래전에 예수는 없다란 책 써갖고 난리 난 적 있죠? 캐나다 비종교학자 오왕남 교수가 쓴 예수는 없다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예수를 잘못 믿는 거다 그랬어요. 잘못 믿는 거다. 예수를 잘못 믿는 것이 믿지 않는 것보다 더 큰 문제다. 정말 어떤 예수를 믿기에 저 사람들은 저렇게 못된 일을 함부로 할 수 있을까? 도대체 어떤 성경을 읽기에 저렇게 악한 일을 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예전에 플러싱 타운홀에 무슨 모임이 앞에 무슨 기자회견 하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백악관에서 지금들 성경 공부를 매일 한다 그러는데 도대체 거기에 무슨 성경을 읽길래 이렇게 인종차별적이고 이민자들 어렵게 하고 평화가 아니라 전쟁을 일으킨 일들만 일삼는 일들이 거기서 나오고 있는 거냐 그랬어요. 도대체 어떤 성경을 읽고 있길래. 제가 볼 때 생각 없는 크리스천들은요, 와, 백악관에 저 대통령이 성경 공부 매일 한다더라. 정신들 차리세요, 저는. 삶의 내용이 중요한 거지 도대체 무슨 성경을 읽고 있길래 이렇게 못된 일들이 거기서 자꾸 나오냐는 거예요. 오늘 제가 CNN 보니까 보니까 플로리다에서 요번에 총기한 그 아이가 대통령하고 편지를 주고받았던 얘기가 나와서 좀 난리가 났어요 지금. 오늘날 교회 문제는요 잘못 믿는 사람들이 열심인 게 너무 많다는 게 교회예요. 잘못 믿으면서 열심히 해요. 어떤 잘못 믿는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 영광이 우선되지 못하고 모든 일에 자기 영광을 위해요. 제가 교회 보니까 교회를 강건하게 세우는 대의를 위해서 소의를 희생하지 않고 소의를 위해서 대의를 희생하길 강요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도대체 저 양반은 무슨 생각을 할까? 교회를 위해서 내가 희생되고 내 뜻을 굽히고 죽여야 되는데 자기의 뜻이 살기 위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걸 부끄럽지 않게 생각하는 큰일 날 일들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따라 사용하도록 허락하신 물질, 시간, 생명, 달란트 이런 것들 나만을 위해 쓴 죄, 내 마음대로 낭비한 거, 예수 믿으면서 필요 이상으로 분수에 넘치게 사치스러운 생활한 거, 이거 다 죄예요. 게으르게 빈둥거리며 사는 거, 시간 낭비 다 죄예요. 여러분이 뉴욕에 사는 거 행복한 줄 아세요? 제가 애틀랜타에서 목회할 때는요 뉴욕에 가고 뉴저지에 오신 분들이 제일 하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날이 조금 쌀쌀해지길 바래요. 그래야만 가지고 있던 민크코트를 교회 입고 나오니까요. 내가 그거 다 팔아서 헌금하라 그랬다가 난리 난 적이 있어요. 아니
민크 코트를 입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날이 따뜻하니까. 그래서 날이 조금 쌀 사람 다 민크 코트를. 민크 몇 마리 죽었나 계산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이게 그냥 뭐 그런 거 자랑하느라고 이런 게 이 헛된 자랑이 이게 교만이에요. 헛된 자랑을 위해서 헛된 명예를 위해서 그냥 분주하게 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며칠 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뉴욕의 신문에 보면 늘 어디나 따라다니면서 얼굴 내미는 사람들 명단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것도 제대로 하진 못하면서 동네방네 신문에 나오는 것만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더니 시기, 질투, 남 잘 되는 거 꼴을 못 봐주는 이런 거 다 버려야 돼요. 남이 안 된다고 내가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욕심인데 성경에서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는 성경 말씀 시작 부분을 보면 정의와 사랑이 없는 믿음이 잘못 믿는 믿음이라는 걸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불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불의의 도구로 교회에서 하면 안 되는 언행을 함부로 하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사람들도 어디서 잘못 배웠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처럼 담배 안 피는 문화에 산 사람은요 담배 피고 아무리 양치질하고 들어와도 금방 알아요. 금방 알아요. 너 담배 폈냐?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 정상적이고 건강한 교회 문화를 아는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은 걸 보면 금방 느낄 수가 있어요. 야, 이게 교인들은 담배 연기로 가득 차 있구나.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못하게 하면 금단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몸에 나쁘지 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는 그러는 거 아닙니다.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좋은데 왜 그러냐? 옛날 목사는 괜찮다 그랬는데 왜 그러냐? 그럴 리가 없죠. 그럴 리가 없죠. 그 밖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죄들이 수도 없이 많을 거예요. 다 써야 돼요. 다 사순절 하나하나 다 써야 돼요. 뭐 그렇게 회개할 게 많으냐? 이제 이런 그런 변명 그만들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변화되게 허락하신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정말 생명이 끝나기 전에 회개하고 정신 번쩍 차리고 주님 내가 그래도 부족하지만 주의 일을 위해 쓰임받게 하신 감사합니다.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의 때가 가까이 왔어요. 구원의 때가 가까이 왔다. 천하의 장사도 천하의 부자도 구원받기 위해서는 모두 같은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제 내 죄를 고백합니다. 내 인생 구세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다른 건 아니에요. 인생의 거룩한 흔들림 때문에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거룩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 프란체스코가 젊은 시절 방탕한 삶을 살았는데 어느 날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그렇게 놀던 게 싫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갑자기 기도하고 싶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소. 저 이제까지 어리석은 이지를 되풀이하며 살아야지 이제 더 이상 허망한 짓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하나님 앞에 절규합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나 약합니다. 자꾸만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시면 저는 썩어져 아주 못쓰게 되어버릴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 음성이 들립니다. 은혜 받은 자여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때부터 달라진 거예요. 나는 그동안 헛된 인생 살았다. 이제부터 나도 새 사람 되리라. 생각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말씀 따라 살지 못한 죄를 애통하고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 따라 살기 위해 삶을 실천에 옮기는 것입니다. 어느 동네에 자수성가한 착한 남자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런 사람들 있죠. 자기의 실력으로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또 자기는 남보다 깨끗하다는 사람들이 예수 믿기가 어려워요. 근데 예수 믿는 부인을 얻어서 살게 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게 되니까 부담이 오기 시작했어요. 나도 교회를 가긴 가야 되는데 내 사랑하는 부인이 내가 신앙생활을 저렇게 원하는데 그런데 교회를 가고 싶은데 못 가게 만드는 문제가 있는 게 이게 뭘까요? 교회를 가면 헌금 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마음에 걸린 거예요. 근데 목사가 어느 날 신방을 왔어요. 그때 심각하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제가 예수를 믿기는 믿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비용이 1년에 얼마나 들까요? 제 친구들 말이 예수 잘 믿으면 너 돈 만만치 않게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드는 겁니까? 그때 목사가 그래요, 이 세상 모든 곳에 돈 드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선생님 생각에 예수 믿는 비용이 얼마나 들 것 같습니까? 고민이 된 거예요. 혹시 그 담배값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그 정도면 될 거라고 목사가 얘기해 줬어요. 근데 담배값 정도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신앙생활이 점점 깊어진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담배값 안 핀 거 헌금 내다가 술 안 먹는 것까지 헌금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아, 이게 담배값보다 더 드는구나. 집사가 됐어요, 교회. 집사가 되고 교회가 또 부흥하면서 교회 건축이 되니까 부인이 또 너무 원하니까 건축 헌금도 또 뭐 세게 낼 수밖에 없게 됐어요. 하루는 목사가 너무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그 사람을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그래 요즘은 예수 믿는데 얼마나 비용이 들어요? 그래서 그 집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요 이제는 비싼 예수를 믿기로 했습니다. 고귀한 하늘의 보화를 얻기 위해서 비용이 많이 들수록 좋다는 것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제 예수 믿는 비용이 늘어나는 것 제게는 큰 기쁨입니다. 그래서 아멘도 아무도 안 하시지만 예수 믿는 비용이 늘어가는 게 내게 기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체험되는 기쁨과 감사는 세상이 주는 어느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 내 인생의 새로운 역사는 길에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다가 다시 일어나면서 시작되기도 해요.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던 완전 실패의 바닥에서 일어나기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고 수많은 신앙의 챔피언들이 죽었다 살아나는 경험을 통해 다시 거룩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순절은 봄의 계절입니다. 묵은 땅을 기경해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준비를 하는 계절이에요. 비울 것 비워야죠. 내려놓을 거 다 내려놓고 무릎 꿇어야 할 게 무릎 꿇고 거룩한 인생의 새 역사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